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태어난 생일의 비밀, 운명이 결정된다 내용으로 네. 영상을 직접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네. 오늘은요. 네. 전 시간에 이어서 네. 5일생, 11일생, 네. 17일생, 23일생, 29일생 분들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네. 이분들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이분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요. 몸수가 약하세요. 몸수가요? 네. 아. 몸이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한 아이가 있죠. 네. 근데 이분들은 좀 비리비리하세요. 아. 비대하지 않아요, 몸이. 비대하지 네.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좀 비리비리하고 좀 왜소하게 태어나셔야 됩니다. 좀 약골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비대하지 않고 좀 약한 편에 속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골골백세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계속 병원을 다니시는데 뭐 80, 90까지도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단 주의할 점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약한 몸을 타고 났기 때문에 네. 병원을 조금 자주 가셔야 돼요. 아. 네, 병원 갈 일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보험을 좀 많이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보험이 있죠. 네. 아플 때 다니는 보험과 뭐 실손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명에 따라서 보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보험을 조금 많이 들어놓으셔서 병원 갈 일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좀 그런 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요. 이분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재물복이 있습니다. 재물복이요? 네. 재물복이 태어나서 본인 부모에게 받을 재물복이 없다면 네. 출가를 해서 남자는 뭐 여자를 만나거나 여자는 남자를 만나잖아요. 네. 출가를 해서 시댁이나 혹은 처가에 이렇게 재물 받는 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재물복이 따로 거 다니세요. 네. 본인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이 재물복이 온다. 본인은 재물복을 타고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굉장히 좋네요. 네. 재물복이 최고잖아요. 조금 아파도 돈이 있어야 병원을 가죠. 네.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타고난 천성이 참 결백하세요. 네. 네, 거짓말 하는 거 싫어하시고요. 정직하시고요. 그리고 결단력이 있으세요. 근데 네. 그 결단력이 자칫 잘못하다가 고집스러움으로 또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고집스러운 거를 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요. 이분들은 이 5일생, 11일생, 17일생, 23일생, 29일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요. 네. 어떤 직업이 맞냐 하면요. 우리가 나랏밥 먹는다고 하죠. 나랏밥. 네. 네. 선생님들. 공무원들. 네. 이분들이 나랏밥이잖아요. 나랏밥 드셔야 됩니다. 아. 네. 이런 학자, 아니면,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의사, 판사, 검사 있잖아요. 네. 이런 법조인들, 그리고 군인, 경찰, 형사,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5일생, 11일생, 17일생, 23일생, 29일에 태어나신 분들에게 맞는 직업군이 되겠고요. 이분들에게는요, 또 사업가도 또 맞습니다. 사업도요? 네. 본인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이 또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랏밥을 먹는 일도 맞지만 본인이 사업가로도 대성할 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이 재복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업가로도 성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재물복이 있다는 거는 사람이 의식주의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돈이 있어야 먹고 쓰고 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주는 해결이 된다. 네. 의식주의가 참 풍부하다. 의식주의 복이 풍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은요. 두 번의 기회가 오는데요. 언제 오느냐. 34살과 36살. 이때 대운이 들어오십니다. 네. 34세, 36세에 이분들은 대운이 들어오시니까요.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이런 나이를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몇 살인지 운이 들었을 때에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을 해도 일이 잘 돼가지. 만약에 올해는 괜찮아요. 근데 내년부터 하향선을 타, 내리막길을 타는 운이에요. 네. 예를 들면 내년부터 삼재야. 그럼 3년 동안 운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올해 뭔가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아. 본인 나이대에 따라서 내가 오늘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 무언가 시작을 할 때 네. 앞으로 최소한 3년, 4년은 좋아야 내가 운을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조금 기반은 닦아놓고 그래도 휘청휘청 거리는 거 막아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운때를 아마 잘 보고 가셔야지 이렇게 대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들은요. 5일생, 11일생, 17일생, 23일생, 29일생 이 분들 중에서 특히나 11일생과 23일생 분들은요, 건강 주의를 또 특별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 생일 중에서, 네. 이 다섯 생일 중에서, 날짜 중에서 11일과 23일생 분들은 특히나 몸수에 좀 건강에 유의하셔라. 많이 예민하세요. 네. 예민하시기 때문에 남의 말도 안 듣고 좀 자기 고지식한 게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좀 고지고대로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를 가두려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 그렇게 폭넓은 대인관계는 사실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이 11일생과 23일생 분들이 좀 약하세요. 네. 이 중에서는. 네, 이 중에서는 그게 좀 약하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길을 좀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야말로 뭐 승승장구를 해서 중년 이후로 말년 운세가 되기라니까요. 잘 한번 운을 타고 가셨으면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선생님. 네. 오늘도 생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영상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